판결 판사의 이 증언에 의하면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강금실 전 장관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서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우리 사법의 고전 명제였는데 우리법 연구회는 판결로만 말하기 어려워 모인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강금실 전 장관은 우리법 연구회가 판결로만 말하기 어려워 모인 모임이다. 정치 단체다. 행동하는 단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입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10주년 우리법 연구회 창립 10주년 학회지에 실린 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까? 잘못된 얘기입니까?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내셨고 그 이후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도 지내셨고 우리법 연구회에 깊이 관여했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강금실 전 장관의 학회지에 쓴 글 인정 못하십니까? 회원 가운데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전체의 사람 혹은 제 생각과는 다르죠. 저는 우리법연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이정열 전 판사의 방송 증언이나 학회지 글을 부정하시는 우리 후보자가 왜 그토록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와의 관계를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애써 관계를 멀리하려고 하는지. 저는 어제 오늘 이제 오전 질의를 마칠 때까지 우리 후보자께서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듣는 것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도 하고 그 멤버였다, 회원이었다라는 것 말고는 근거가 없거든요. 급기야는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464분에 있는 그 회원들 하나하나를 한 분 한 분을 다 뭘 했는지 또 어떤 판결을 했는지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후보자에게 책임지라,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타당하지 않음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답답함이 제 청문위원들께 많고 특히 그 한 분 한 분을 무슨 이적단체나 범죄단체 조직도 그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예 실색합니다. 그분들의 명예도 있겠지만 수십 개, 수백 개 법원의 자리가 있고 부장판사가 무슨 엄청난 보직입니까? 그리고 청와대 행정기관에 수십 개, 수백 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몇 개를 해가지고 마치 범죄 집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현실에서 저는 정말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